46번. 다음 법률에 따라 시행된 정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1번. 다음의 농지는 정부에 귀속한다. 법령 및 조약에 의하여 몰수 또는 국유로 된 농지, 소유권의 명의가 분명치 않은 농지. 2.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농가 아닌 자의 농지,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제13조. 분배받은 농지에 대한 상환액 및 상환 방법은 다음에 의한다. 상환액은 당해 농지의 주 생산물 생산액의 12할 5푼을 5년 동안 납입해야 한다. 12할 5푼이야, 125%. 1번. 자작농이 증가하는 계기가 됐다. 자작농이 어떻게 증가를 해? 이 토지조사 사업을 우리나라의 그 자영농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해서 그냥 그대로 뺏겼어요. 양전사업을 시작하고 지게를 발급했다. 이거 아니고. 유상매수, 유상분배 방식으로 진행됐고, 동양척식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답은? 46번 답은 2번. 기업과 티귿. 그쵸. 유상으로 매수하고 유상으로 분배했지. 47번. 가전쟁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가특별사신전, 낙동강전투, 폐허가 된 서울 145태. 보나마나죠? 6.25 한국전쟁이죠.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됐고, 판문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됐고,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원인이 되었다. 이거는 한참 전이죠. 중국군의 참전으로 서울을 다시 뺏기게 됐다. 엄밀히 따지면 중국군이라 중공군이죠. 왜냐면 중국군은 중국 국민당 해가지고 대만이 중화민국이거든요. 국민당 정부. 대만.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국은. 유엔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었다. 맞죠? 1950년 9월 15일. 그 지금의 그 인천 송도 유원지 쪽, 송도 국제도시 말고 송도 유원지 그쪽은 옛날에는 그 송도가 섬이었는데 지금은 뭐 유원지 없어지고 뭐 뭐로 바뀐다면서요.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동이 되게 넓어요. 송도 국제도시 전체가 송도동이야. 48번 가와다 헌법을 시행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가. 제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5년으로 하면 중임할 수 없다. 현 대한민국의 대통령제예요.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이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단서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부칙이 적용된 사례가 4.45입 개헌이에요. 제39조.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에 의해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박정희 제4공화국 유신헌법. 그래서 순서는 나, 다, 가 순서예요. 나에서 제55조까지는 그 미국, 그냥, 미국의 그 대통령제를 따라갔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막 변동이 돼갔죠. 그래서, 다, 가.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대통령 임기는 5년을 하면 중임할 수 없고, 정확히 5년이 되기 때문에, 5년마다 12월 중순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2월 말에 대통령 취임식이 있어요. 날짜는 거의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대통령 선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2012년에 있었고, 다음 선거가 이제 2017년. 내년 겨울이네요? 이제 대통령 임기 2년 남으셨네? 뭐 잘하고 계신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일이죠.
그렇다고 합니다. 2년 남았어, 벌써.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야. 49번. 가 정부 시기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금융실명제 정격 실시. 가 대통령은 가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얼마 전에 두달 전에 고인이 되셨죠?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은 고 김영삼 대통령은 몇달 며칠 저녁 8시를 기해 금융실명제를 정격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계좌의 가입자는 실시 다음 날부터 첫 거래를 할때 반드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실명 확인 전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 자산의 인출이 금지된다. 3저 호황으로 수출 증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실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5번 원조물자를 기반으로 300 산업이 발달했다. 3저 호황. 이때는 경제개발 시대 때.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0년대. OECD 가입, 김영삼 정부 시대에 일어났었던 일이죠. 참고로, 김영삼 정부 시대는 이제 민주자유당, 민자당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당 이름을 신한국당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은 신한국당에서 대통령 퇴임 시기 직전,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이 신한국당에서 탈당하고, 총재를 이회창 후보에게 넘겼어요. 당시에 신한국당 고문이었던 이회창에게 넘겼는데, 이회창하고 이제 민주당 쪽이었던 고문, 이만섭 국회의장이었죠, 전.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 이만섭 국회의장. 국회의장으로 되게 많은 일을 했던 분이죠. 이만섭 국회의장도 되게 유명했던 국회의장. 국회의장들은 사실 대부분 정치의 선두에 서서 좀 정의를 위해서 해주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죠. 어쨌든 이만섭 국회의장 그래도 평가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이만섭 국회의장이 그때 한나라당 총재를 처음 갔다가 이제 이회창 총재를 가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이회창 후보는 그래서 97년 선거 한번 도전했고, 2002년 선거에서 한번 도전했다가 은퇴를 했다가 다시 복귀해서 2007년 대선 때 자유선진당으로,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무소속으로 나왔다가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자유선진당 활동을 일부 하다가 은퇴했죠. 됐고, 어쨌든 그래서 신한국당 다음에 한나라당으로 갔고, 그 한나라당 역사가 이제 1997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2년 새누리당 창당 때까지 갔어요. 아, 2011년인가? 아, 2011년 때 선거 없었어. 맞나? 어쨌든 뭐냐, 이명박 체제에서 박근혜 체제로 넘어갈 때 이제 새누리당이 됐죠. 새누리당 됐고, 다른 당 쪽은 너무 복잡해서 얘기 안 할래. 뭐 하다 근데 얘기로 갔니? 5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시풍속으로, OECD 가입은 1996년이고요. 근데 1997년 우리는 IMF 외환위기를 맞이했죠. 참, 아주 박살난 그 경제 상황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넘겨주고 은퇴죠. 그거 갚느라 고생 꽤나 했죠, 우리가.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은 1910년, 예, 2010년대 지금 체결되고 있고, 300산업, 원조물자는 1950년대. 세시풍속으로 오른 것은 음력 5월 5일 일명 역시 명절 문제가 나오네요. 수린달이라고도 합니다.
이날은 창포물에 머리를 감거나 술을 찌떡 만들어 먹었으며 씨름을 하고 그네를 타기도 하였습니다. 정답은 1번 단호. 너무 쉬워서 1점. 동지는 양력으로 12월 22일이고요. 그리고 칠석, 음력 7월 7일, 추석, 음력 8월 15일, 한식. 한식은 옛날에는 사대명절이었어요. 설날, 추석, 한식. 아니, 한식이 그래서 식목일 때 보통 한식 청량 뭐 그런 기술이 겹쳤던 걸로 아는데, 한식도 원래는 그래서 성묘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 풍습에는. 하지만 현대는 이제 한식을 지내지 않죠. 자, 이렇게까지 중급 문제도 50문제 해설. 역시나 3시간보다는 조금 짧게 걸렸네요. 고급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긴 했으나 역시 3시간 버금가는 소요 시간과 함께 제 목은 지금 엄청나게 타들어가고 있어요. 제 목은 엄청나게 타들어가고 있고 새벽 3시. 하지만 지금 시간에 먹방을 하기엔 사실 너무 늦었고, 그리고 이미 먹방을 하나 했으니까, 일단 또 오늘 제가 이따가 오후에 나름 이제 친구하고 약속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새벽에 이거 동영상을 편집한 다음에, 제가 아침에 유튜브를 올, 그, 중급 문제하고 고급 문제를 한 바퀴 유튜브로 녹방을 틀어드릴 거예요. 친구 약속 나가기 전까지. 녹방을 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저녁에 갔다 와서, 뭐또 바로 좀 저녁에 잠깐 좀 쉬다가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할 거예요. 지금까지 지식테이너였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